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무스칼이라는 굵은 식물이에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다가 너무 꽃이 귀여운 거예요. 어쩜 이렇게 조롱조롱 귀엽고 요 끝이 이렇게 땡글땡글 어떻게 하얀 꽃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기죠? 제가 지금 매일매일 보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홀딱 반했어요. 거기다 향기도 너무 깊고 진한 향기가 나는데 약간 라일락 향기 같은 달콤한 향이 나요. 근데 지금 요 끝이 지금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을 줘야 하나? 지금 고민이 되는데 요 흙이 지금 분갈이를 안 해줘가지고 이 흙이 혹시 이제 무르거나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요거 담긴 화분이 딱 보니까 배수가 되게 잘 되게 이런 화분에 담겨 있어요. 좀 고민되네요. 물을 어떻게 듬뿍 줘야 되나, 조금 줘야 되나, 많이 줘야 되나. 굵은 식물이 제가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됩니다. 우선은 꽃이 조금 밑에가 마른 것 같아서요. 제가 물을 흠뻑 주고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토종 노루기 같은 경우에는 꽃이 약간 축 처졌는데 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물을 주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옆에 여기에는 꽃대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꽃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꽃대인지 이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나고 있어서요. 혹시 꽃대일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갔다 왔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지금 장미가 이렇게 축 처져서 지금 죽은 건가? 아이고 속상해. 제가 지금 괜히 이걸 건드렸나 지금 고민이 돼요. 지금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어요. 근데 약간 새순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지금 많이 주고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장미가 이렇게 돼서 제가 좀 많이 속상하네요. 요 흙이 제가 2박 3일 갔다 왔을 때까지만 해도 말짱해서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좀 쉬었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어제 못 보고 이제 꽃좀 사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아이고 지금 얘를 어떻게 되나 지금 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물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채워놨어요. 제가 그래서 물도 주고 계속 수분 보충을 하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스노우드롭인데요. 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숙인 깨끗한 꽃이 피어서 언제 필까 지금 이파리는 많이 자랐잖아요. 요 정도에서 지금 꽃대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와 이렇게 꽃대가 꽃대인 것 같아요.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너무 기대돼요. 어떻게 예쁜 꽃이 필까? 어이구 아래로 이렇게 숨겨놔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꽃이 너무 지금 기대가 돼요. 요 아이들 꽃 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분갈이 해준 마라고데스 앵초입니다. 너무 예뻐요. 지금 얘가 어떻게 축 처지나 지금 뿌리를 너무 많이 건드려가지고요. 혹시 분갈이 몸살을 앓거나 좀 힘들어하거나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꽃이 더 피고요. 잘또 자라는 거예요. 앵초들이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될 때까지는 착하게 잘 지내줄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또 기쁘네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좀축 처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됐는데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팔팔하게 잘 크고 있네요. 지금 분갈이 해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 펴줘가지고 또 예쁘네요. 봄 소식이 이제 한달 남았는데요. 이제 3월이 한달 남았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꽃들을 이렇게 많이 사서 놓으니까 우와 벌써 봄이 온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봄이 와가지고 빨리 식물들 햇살 태양 햇살 식물등 말고 진짜 예쁜 그 햇살 씌워주고 싶어요. 진짜 집에서 또방 안에서만 이렇게 키우니까 햇빛이 너무 고프네요. 한 달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빨리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